버스를 타고 저는 또 맨 앞에 앉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저씨 잘 부탁드려요. 그 우리나라 버스하고 그 일본 버스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해볼게요. 저도 이제 버스를 몇 번 타고 일본에 뭐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아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 일본은 버스를 탈 때 승차할 때 뭐 뒷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타면서 그 조그만한 기계에서 번호표 같은 거를 하나 뽑아요. 그러니까 그 번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는 버스 정류장인 거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번에서 탔다 그러면 저기 위에 보시면은 저 1번 써있고 150이라고 써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는 거리만큼 해서 저 1번에 저 노란색 글자 저게 이제 금액이거든요. 저게 바뀌어 점점 늘어나겠죠. 멀리 가면 갈수록.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 물론 기사님이 유니폼을 입고 뭐 저기 모자라고 하나? 근데 모자도 쓰시고 하고 또 특이한 거는 이 버스 내에서 충전을 교통카드 충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가운데 네모난 거 보이죠? 저기 위에다가 카드를 올려요. 그리고 기사님한테 저 한 2,000엔 정도 충전할게요 얘기하면 아저씨가 2,000엔을 찍어주죠. 그러면서 2,000엔을 저기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요. 저 여기는 동전, 저 옆에 약간 안 보이는 저 빨간 화살표 있는데 위에 네, 저기에다가 이제 종이도 넣는 거죠. 그럼 충전이 되고 또 지금 여기 아래는 뭐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버스비 잔돈이 없어 종이돈밖에 그럼 그 돈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신기하죠? 네.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버스 타면은 그 방송이 나오잖아요. 뭐 다음 역은 무슨 무슨 역입니다 뭐 이러면서 방송을 하는데 여기 일본은 기사님이 이 마이크가 다 달려 있어요. 가수들 하는 마이크 같은 거 있잖아. 그거를 이제 얼굴에 차고 무슨 역에 도착하면 무슨 역입니다 어쩜 역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. 일단은 운전하기도 힘든데 또 말도 계속 해야 되니까 힘들겠죠, 그죠? 그리고 또 일본 버스는 이렇게 신호등에 딱 빨간불이 걸리잖아요. 지금 마침 빨간불에 걸렸는데 그러면 버스가 뭐 버스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제가 탄 버스는 시동을 끄더라고요. 자동으로 꺼지던지. 근데 이 버스는 꺼진 건가? 안 꺼졌네요. 네, 아무튼 뭐 그런 거에다가 또 아저씨 계속 떠들죠. 저거 봐. 도머리 가시까라? 전화에게 쓰레기 부자이머스였나게 어깨를 어쩌고저쩌고. 아 그러고 정말 좋은 거는 이 사람이 내릴 때 그리고 탈 때 그 사람이 그 좌석에 앉을 때까지는 버스를 절대로 움직이질 않더라고요. 그게 진짜 신기해. 이렇게 해서 지금 앞문이 열렸죠? 네. 앞문으로 이렇게 내려요. 뭐 일본 사람들은 카드를 여기다 찍고 내리겠죠. 근데 저 같은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뭐 내릴 때 쌍큐 패스 사서 그거 보여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저 위에 거 저 화면 나오는 거 이거는 그나마 좀 신식으로 저렇게 한글도 나오고 하는데 조금 오래된 버스는 저런 게 아니라 약간 아날로그식으로 돼가지고 있더라고요. 자, 아무튼 네. 아저씨 한 말 중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나만 알겠네요. 아무튼 뭐 일본 버스도 괜찮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와 좀 기사 아저씨 좀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들고 그리고 또 이건 또 우리나라에서도 참 배우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.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? 진짜 궁금해요. 오네가이시마스도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. 자, 아무튼 저는 또 버스를 타고 여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